황금빛깔 관을 사이에 두고 흑백의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사랑하는 듯 미워하는 듯 서로 밀고 당기는 흑백의 남녀. 황금빛 네모난 관 옆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퍼포먼스. 지난 7월 13일 부산의 지하철 2호선 금년산역에 위치한 금년산 갤러리에서 진행된 노주련 작가의 전시 골든 에이지 황금시대의 오프닝 퍼포먼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골든 에이지를 주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의 색깔? 그게 제일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것들을 표현을 했고 움직임으로 만들어서 이 노주련 작가님이 설치 작품들과 어떻게 하면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사각형, 그 사각형 큐브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치 미술가 노주련 작가의 이번 전시 골든 에이지. 금은의 사각형의 관은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큐브 시리즈의 완결편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작년 초에 그 코로나 굉장히 심해가지고 한 몇 달간 이렇게 뭐 사람들 못 만나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래도 하루하루 좀 재밌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 아니 하루하루 의미가 있고 굉장히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황금시대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황금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보이는 금은의 공간. 그 넓지 않은 공간 속에 사로잡힌 남녀의 모습은 마치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이 땅, 우리의 삶 한가운데 엉키고 설켜있는 인연의 굴레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 엉키고 설켜있는 삶의 굴레, 마치 죽음과 삶이 멀지 않은 것처럼 황금빛 삶의 길 끝에는 어김없이 죽음을 상징하는 듯 사각형의 관이 막다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황금시대, 나의 황금기를 얘기하니까 또 죽음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관의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형상을 조금 빌려왔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사랑하고 죽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골든 에이지, 우리의 황금기, 우리의 황금시대, 삶, 죽음, 사랑, 그것은 어쩌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닿는 바로 지금이 우리 자신도 몰랐던 빛나는 삶의 이부였던 건 아닐까요?